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에고캔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141080입니다. 현재 이 영상 현재 시각은 4월 1일 3시 38분을 지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리뷰에 가까운 영상이다. 그다음에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투자에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뭐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네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쌍 바닥에 대한 관점으로 최근에 리뷰를 했었고요. 이후에 어떤 시그널이 형성을 하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좀 마쳤는데요.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무난합니다. 예, 무난해요. 그래서 최근 단기적인 사이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점과 잠시만요.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차트 분석에 있어서 기준점이 어디가 되냐면은 결국엔 직전 고가가 돼요. 네, 직전 고가를 넘어서서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돌파가 되면 지지선이 된다. 돌파된 저항은 지지가 되고, 이탈이 나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저항이 된다는 관점으로도 많이 보죠. 근데 현재 그런 관점은 아니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살짝 깊게 들어오고 있다. 다만,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횡보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더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흐름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레오캔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조금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반응이 나온지를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네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왔던 얘기는 국내 바이오사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갑을 열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텍 실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세곳중두 곳이 R&D 투자를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오 기업 30곳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곳중두 곳이 매출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조사 대상 대다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고요. 시젠 또한 상당히 높죠. 바이오니아, 펜젠, 바디텍메드, 펩트론, 제넥신, 강스템 바이오텍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다. 근데 영업이익은 또 다르죠. 네. 조사 대상 중 흑자 전환에 성공하거나 적자를 면한 곳은 대부분 진단 키트 업체로 파악이 되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곳은 오스코텍과 바이오니아, 메타 바이오메드가 포함이 되었다. 특히 시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뭐 펜젠, 펩트론, 제넥신, 강스템 바이오텍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업이 외형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들면서도 적자 전환한 곳도 이제 속출이 되었는데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업이 그래도 분기별로 봤을 때는 틈틈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회사였죠. 네. 근데 주목할 점은 대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연구개발비 투자는 늘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 대상 30곳 중 20곳이 전년 대비 연구개발 비용을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특히 레오캔바이오는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작년 R&D 투자액을 전년보다 385억 원가량 더 쏟아부었다. 이 같은 투자비 확대는 2015년도부터 해마다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성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회사는 지난해에만 익스더 테라피틱스와 7,747억 원, 그리고 그 외에도 3건의 기술 수출을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해 R&D 투자액은 레오캔바이오가 560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 제넥신, 뭐 헬릭스미스, 오스코텍, 시젠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이 실적이 그래도 19년도에는 나와줬다는 점. 네, 근데 현재 어쨌든 레오캔바이오가 혁신신약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일을 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DC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또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은 이미 기술 수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또 어떻게 또 이뤄지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은 자체는 그래도 주봉은 지난주에 좀 살려줬었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감이 되었는데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도세도 강하고 매수세도 상당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좀 지켜보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로 설명을 하면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은 쌍바닥은 이미 나온 상태고요. 쌍바닥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쌍바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지받고 더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지지를 받지 않고 어떤 흐름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한다든지 어떤 플래그 패턴을 만들어준다든지 이후에, 그 다음에 이후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은 이 정도권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등 변동폭이 어떻게 나와주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